처음 아이가 삼각형 ABC의 내심일 때, 요두개 삼각형 합동이다. 요것도 요렇게 이렇게 합동이고, 요렇게 이렇게 합동이고. 이게, 아, 이거 하나만 하면 알겠지? 하나만. 요거. 요놈하고, 합동이다, 이거야. 요렇게 합동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하고 합동이야. 합동이고, 여기랑 합동이야. 그럼 왜 합동이냐? 요거만 보자. 요거 색칠한 것만. 왜 합동이냐면은, 일단 요거 내심에서 변에 이르는 거리. 이거 같다고. 같아. 그 다음에 직각이지. 여기. 직각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빗변이지. 빗변은 공통이지.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요 길이가 같아. 그러니까 직각이면서 빗변의 길이가 같고,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그러니까 RHS 합동이 돼. RHS 합동. 그래서 요게 다, 요건 RHA로 나왔네? RHA. RHS도 돼. RHA는 또 뭐냐면은, 요각하고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심이니까 꼭 저기, 각을 이등분 하잖아. 그 RHA도 되고 RHS도 된다. 여기는 RHA로 나왔네. 이게 합동이라고. 합동이니까, 뭐가 되냐면은, 이 길이가 이렇게 같아져, 이거. 요 길이랑 같아져. 이 길이. 그 다음에 요거랑 또 같아. 요 같고. 요거랑 같아져. 같지? 같아져. 그래서 삼각형의 둘레 길이를 구할 때에는, 그 삼각형의 둘레, 여기도 X고, 여기가 Y고, 여기 Z잖아. 그러니까 삼각형의 둘레가 뭐가 되냐면은, EX 더하기, EY 더하기 EZ가 되지. 이게 삼각형 둘레지. 이거를 2로 묶으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된다 이거지. 요거지 요거. 그래서 삼각형의 둘레는 X 더하기 Y 더하기 Z에다 곱하기 2를 한다. 이게 같기 때문에 그래. 같기 때문에. 삼각형이 다 합동이니까. 문제 보자. 100번. 다음 그림에서 점 I가 삼각형 ABC의 내심이고 점 DEF는 접점이다. 이때 X의 값을 구하라. 내심이다, 내심. 내심이니까 삼각형이 요 삼각형하고 요기 삼각형이 합동이지, 합동. 합동이지. 그러니까 X는 뭐가 돼? 4가 되지, 4. X는 4다. X는 4다. 가로 2번 보자. 가로 2번. 이게 이제 삼각형이 이제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합동이고, 요 삼각형하고 합동이 되겠지. 그래서 길이가 요렇게 길이가 같고, 요렇게 길이가 같아. 길이가 같다. 그러니까 얘가 6이잖아, 6. 6이잖아. 얘가 6이 되는 거야, 6. 6이라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겠냐, 여기. 여기 3이 되는 거지, 3. 9에서 6을 빼니까 3. 여기도 3 되는 거지. 그러니까 X는 3이 되는지, X는 3. 근데 학생들이 그 옛날에 이제 배웠던 거, 이거를 떠올려도 돼. 뭐냐면은 예전엔 이런 거 있었지. 원 이렇게 했을 때 원. 원 있을 때원 밖에 한 점에서, 원 밖에 한 점.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 몇개 그을 수 있어? 두개 그을 수 있지, 접선.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두개 그을 수 있다. 그리고 접선의 길이는 같다. 이렇게 풀어도 돼. 이렇게. 두개 길이 같다고.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 두 개, 요거는 길이가 서로 같다.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다. 상관없어요. 상관없다. 가로 3번. 가로 3번. 그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원 밖에 점이 세 개잖아. 여기에서 접선을 그었다고 생각해도 돼. 그래가지고 요 길이랑 같고, 그 다음에 요 길이랑 같고, 그리고 이 길이랑 같다. 이렇게 놓고 풀어도 돼. 상관없어. 똑같다. 문제 똑같아. 자, 그럼 이제 여기 5가 나왔네, 5. 5가 나왔으면 여기도 5가 되는 거지, 5. 그러면 이제 자주색은 11에서 5를 빼면 돼. 6이네, 6. 여기도 6이 되는 거지. 근데 X는 얼마다? 6이다. 가로 4번. 자, 이것도 이제 접점이야, 접점. DEF 접점. 접점이면은 요 길이 그다음에 이 길이
그리고 이 길이 어땠다? 갔다. 야, 그러면은 이제, 육토고 하죠? 이거 오잖아. 이거 오야, 오. 초록색은 오다. 그러면은, 보라색은 12에서 5를 빼면 돼. 7이네, 7. 7. 아, 그 X7이네. 그래서 X는 7이다. 7. 다음, 가로 5번. 자, 이것도 접점이라고 해서 접점. DEF가 접점, 접점, 접점. 그럼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네. 그럼 요두개 길이 어떻다? 같다. 요 놈도 길이가 같다. C에서 그은 접선의 길이도 같다. 같다. 그러면은, 파란 거. 2다. 이거 2네, 2. 빨간 거. 4다. 그건 4네. 그럼 X는 요두개 더하면 되네. X는 얼마? 6. X는 6이 된다. 가로 6번. 자, 이것도 이제 접점이라고 그래서 DEF가 접점. 접점이니까 이건 A에서 접선, 접선 그었고, B에서 접선, 접선 그었고, C에서 접선, 접선 그은 거. 이거 길이가 다 같다고. 그게 X. 초록색은 X네. X다. 이건 좀 문제 어렵네. 야, 어렵다, 어려워. 야, 그럼 파란색은 뭐냐? 파란색은 8에서 X 빼면 되지. 8-X야. 8-X. 그래서 파란색 접선은 8-X다. 그 빨간색 접선은? 빨간색 접선은 14에서 X 뺀 거지. 그러니까 14-X, 14-X다. 자, 그럼 나왔다. 어떻게 나와? 16. 16은 뭐? 이거 두개 더하면 되지. 그래서 8-X 더하기 14-X는 16 이렇게 놓고 풀면 된다. 그러면 8에다가 14 더하면은 22. 그럼 22-2X는 16. 그럼 22 이항하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6이네. X는 얼마? X는 3이다. 그래서 X는 3. 다음 가로 7번. 자, 이것도 점 DEF는 접점이야, 접점. 접점. 따라서 요 길이 이 길이가 같다고. 같아. 그다음에 B에서 요 길이 접선 요 길이 같고 C에서 접선 접선 길이가 같아. 그러면 이제 초록색 접선은 XX고 보라색은 보라색은 7에서 X 뺀 거네. 7-X야. 여기도 7-X가 되겠고. 파란색 접선은? 파란색 접선은 11에서 X를 뺀 거다. 11-X. 그럼 여기도 11-X. 그러면 이제 14가 나왔지, 14. 그럼 방정식을 쓸수 있잖아. 요거 두개 더한 게 14라고. 그러니까 7-X에다가 더하기 11-X 하면은 14다. 그럼 이제 7에다가 11 더하면 18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x는 14. 야, 18 이항하면 되겠네. 이항하면 마이너스 2x는 얼마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즉, x는 2. 그래서, 가로 7번 x는 2다. 가로 8번. 자, 이것도 DF가 접선이야. 접선. 아무튼, 요삼각형, 요삼각형 뭐야? 합동? 이거 까먹으면 안 되고, 요거 두개 삼각형 합동. 요거 두개 삼각형 합동이다. 합동. 합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6일이 같다고. 뭐, 접선의 길이로 봐도 되고. 요두개 길이 같고, 요 길이 같고, C에서 접선. 요 길이 같다. 뭐부터 봐야 돼? X가 나오네, X. X가 보라색. 요것도 X네. X. 그러면 이제 초록색은 뭐냐? 초록색. 초록색은 9에서 X 빼면 되지. 9-X. 야, 이건 여기 9-X. 야, 파란색은 뭐냐? 파란색은 8에서 X 빼면 되겠네. 8-X다. 8-X. 따라서 이제 방정식 나오죠, 방정식. 5는 이두개 더한 거지. 그래서 9-X에다가 더하기 8-X 한게 얼마다? 5다. 5다.
이거 방식 풀면 되네. 9에다가 8 더하면 17, 마이너스 2x는 5. 그럼 17 이항하면 되지. 17 이항하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0이네. 그럼 x는 얼마? x는 6이다, 6. 그래서 x 값 얼마다? 6. 101번. 다음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와 내접원의 접점을 DEF라고 할때 X의 값을 구하여라. 뭐 똑같네. 그럼 이제 접점이니까 이게 접점, 접점, 접점. 그 원밖에 세 점에서 접선 그은 거잖아. 그 다음에 아, 그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A에서 접선, 접선 그었고 B에서 접선, 접선, 그었고, C에서 접선, 접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X. 그 빨간 거는 이제 빨간 게 X 되는 거지, X. X. 그 초록색은 뭐냐, 초록색. 초록색은 12에서 X 뺀 거지. 그 12-X, 12-X. 여기도 12-X. 그 파란색은 뭐가 돼, 파란색. 파란색은 10에서 x 뺀 거네. 10 마이너스 x. 10 마이너스 x. 따라서 나왔지. 그럼 뭐가 되냐? 8은 반응식 나왔지, 반응식. 요거 두개 더한 거지. 그러니까 12 마이너스 x에다가 더하기 8 마이너스 x 한게 뭐가 나오는 거냐? 아, 10 마이너스 x구나. 10 마이너스 x 한게 8이다. 8. 이거네, 이거. 반응식 나왔지. 그러면 이제 풀어. 동량 계산. 그럼 12에다가 10 더하면 22 마이너스 2x는 8. 이항해, 이항. 22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4가 되네. x는 얼마? x는 7이다, 7. 그래서 답 x는 7. 7이고. 가로 2번. 가로 7번도 이게 다 접점이야. 접점, 접점, 접점. 그러니까 A에서 접선, 요 길이, 요 길이 같고, B에서 접선, 요 길이, 요 길이 같고, C에서 접선, 요 길이, 요 길이가 같다. 같다. 그럼 이제 초록색이 X네. X, X. X다. 그 빨간색은 24에서 X 빼면 되지. 그러니까 24-X야, 빨간색은. 그럼 24-X고, 파란색은 20에서 X 빼면 되네. 20-X. 여기도 20-X. 그러면 이제 방정식이 나오지. 어떻게 나오냐? 요거 두개 더하면은 24다. 두개 더하면은. 그래서 24-X 더하기 20-X 하면 뭐다? 24. 24? 야, 그럼 여기 24, 24 없어지네? 없어지지? 그럼 뭐가 돼, 이거? 20-2x는 0? 그 x는 10이네? 10. 그래서 x는 10이다. x는 10. 센치 안 써도 되겠지, 센치. 왜냐면 이제 센치가 붙어 있잖아. 그 x에다 10만 쓰면 돼. 다음, 102번. 102번. 102번 좀 중요 문제다, 이거. 중요 문제.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고, 그 내심 문제인데 평행선이 나와. 아, 이거 좀 중요하다 이거. 내심에 평행선이 나와. 평행선. 옳지 않은 거. 그러면은 야, 먼저 학생들 그걸 알아야 돼. 결론, 결론. 가장 중요한 결론. 지금 평행선 나왔지? 평행선. 내심이 나왔고. 일단 결론부터. 결론 뭐냐? 요 삼각형의 둘레 길이는 요거 더하기 요거는 같다. 일단 요 결론은 암기, 결론. 결론만 암기해도 문제 맞출 확률은 거의 뭐80% 이상이니까. 요 결론은 요거야. 결론. 요 삼각형의 둘레 길이는 뭐라고? 요거 더하기 요거다. 일단 요거부터 좀 암기해. 그럼 이제 왜 그러냐?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하면은 이게 지금 내심만이야, 내심. 내심이니까 저기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잖아. 그러니까 요 각하고 요 각하고 같아. 이 각하고 이 각하고 같아. 근데 이게 평행이잖아. 요게 평행이야. 평행이니까 억각이 나오지, 억각. 억각.
야, 엇각이니까 요각하고 요각하고 같아지잖아. 그 다음에 요기랑 요기랑 같아지지. 그러면 결론이 뭐야, 결론? 결론은 요거 지워버리면은, 결론은 요렇게 요렇게 각이 같고, 요렇게 요렇게 각이 같다. 즉, 이게 무슨 삼각형이 되냐, 요게. 이등변 삼각형 되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 요 삼각형, 이등변. 요것도 이등변 삼각형이 돼. 이등변 삼각형. 그치?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돼가지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 그 다음에, 이 길이하고 같다고. 따라서, 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이게 되는 거지. 요거 더하기 요게 되는 거지. 그치? 이해됨? 결론은 이거야, 결론. 그러면 첫 번째. 자, 보자. 각 DBI랑, DBI? DBI가 어디냐? DBI. 요거네, 요거. 요각이랑 두 번째. IBC. 요각. 같다. 당연히 같지. 이거 맞지, 그치? 요거는 이제, 내심은 세 내각의 이등분선 교점이니까 맞다. 2번, EIC랑 ECI랑 같다. EIC, 요각이네? EC야, 요각이네? 같다. 같지? 이거 엇각이었지, 엇각. 요것도 같았고. 맞네, 이것도. 2번도 맞다. 1번도 맞고. 3번, BD 더하기 CE는 D이다. BD 더하기 BD 더하기. BD? BD 더하기 CE는 두개 더하면은 요거다. 맞지? 맞잖아. 그치? 요 길이 요 길이 같고, 요 길이 요 길이 같으니까. 야, 이거 3번도 맞네요. 3번 중요한 내용이었고, 4번. DB는 DI랑 같다. DB는 DI랑 같다. 그러면 DB는 어디냐, DB. DB는 DI랑 같다. 같지,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맞고. 그럼 5번 틀렸나 보네, 5번. 5번. BI는 CI다. BI는 C, 아니지. 이건 같지 않지. 이게 같으려면은 요각이 같아야 돼, 요각이. 아니잖아. 그래서 5번이 틀렸다. 답에서 5번이네, 5번. 이거 저기, 102번 중요 문제야, 102번. 특히 이제 이거 이게 중요해. 요 삼각형의 둘레 길이는 뭐라고? 요놈 더하기 요놈. 이거 반드시 알아둬야 돼. 다음 103번. 103번.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난다고. 이렇게 오른쪽 그림자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면서 D랑 BC의 평행. 내심이면서 평행선이 나와. 시험 문제다, 이거. 그랬을 때, AB는 7cm, AC는 5cm, BC는 6cm일 때, ADE의 둘레의 길이.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와. 아까 결론 설명했지? 요놈의 둘레의 길이. 결론, 뭐라고? 요거 더하기 요거라고. 7 더하기 5, 얼마? 12. 12. 그 답이 2번이야, 2번. 근데, 이건 좀 중요해서, 중요해서 다시 설명을 할게, 다시. 이거 워낙 중요해가지고. 이게 내심이니까, 이등분해. 마찬가지. 여기도 이등분하지, 이등분. 이등분. 그 다음에, 요게 평행이잖아. 평행. 평행이니까, 요각하고 요각하고 같지, 엇각. 요기랑 요기 같지, 엇각.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결론이. 결론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 요게 이등변 삼각형 되지. 요것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지. 따라서 요 길이랑 같아지고 요 길이랑 같아진다고. 그래서 삼각형 ABC의 둘레 길이를 구하여라. 그럼 요 길이를 다 더하려면 뭐랑 같냐? 요거랑 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워낙 중요하다, 이거. 그래서 12cm. 이거 시험에 날 가능성 아주 높아. 104번. 요 104번은 이제 시험에 어렵게 나면 이것까지 이렇게까지 날수 있어. 이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각 B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내심이고, 요 직각 삼각형.
이거 직과상각형이 좀 요거. 이게 좀 중요해. 내심이고, AB가 5cm, BC가 11cm, CA가 13cm이다. 이 삼각형의 네저번의 반지름의 길이. 요 문제에서의 핵심은 뭐다? 요거 직각. 직각이다. 직각 아니면 못 풀어, 이거. 이게 이제 네저번의 반지름이니까, 그럼 우리가 반지름을 그려보자고. 그 반지름은 이제 이제 요 내심에서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잖아. 변에 이르는 거리라 하면은 수선의 길이야. 수선의 길이라고. 수선의 길이. 요게 반지름이 되는 거야. 우리가 구해야 되는 네저번의 반지름이 돼.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이게 이제 골 때리는데, 그러면 이제 요거 구하는 거지, 요거. 요거. 요렇게 된 거지, 요거. 그러면 요게 R이 되는 거지, 이게. 이것도 R이잖아. 여기가 R이 되는 거지. 즉, 여기 접선이 나오는 거지, 접선이. RR이야, RR. 그러면 요 길이 요 길이도 같고, 그러면 C에서 그은 접선, 요 길이 요 길이도 같아지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풀수 있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게 R이 나와, R이. 야, 이게 문제가 아주 끝내준다, 이게. 그러면 이제 파란색은 뭐가 되냐? 파란색 접선은 12에서 R을 빼는 거지. 12-R이 되는, 12-R. 그럼 여기도 12-R이 되는 거고, 보라색은 5에서 R 빼면 되지. 그러니까 5-R이 되는 거지. 5-R. 따라서 5-R하고 12-R 더하면 13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5-R 더하기 12-R을 하면 얼마다? 13. 그러면 이제 동량 계산 5에다가 12 더하면 17. 그러니까 17 마이너스 2R은 13. 2항의 마이너스 2R은 마이너스 2R은 마이너스 4가 되지. 그러니까 R은 얼마다? 2다, 2. 그래서 2cm다. 2cm 답 4번. 아, 좀 어려운 문제였다. 특히 요거 직각, 요거 R 된다는 거 심하게 하자.